엘니뇨와 사막화라는 건데 이제 앞에서 봤던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게 엘니뇨와 사막화입니다.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라는 걸 볼 텐데 그 전에 먼저 볼 게 있어. 엘니뇨와 사막화라는 게 일어나기 전에 지구에서 에너지의 순환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에너지 순환이 좀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먼저 대기 대수단과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이걸 대일 일단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대기자수능과 해수의 순환.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순환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러한 순환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뭐야? 왜 이게 일어나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 왜 일어나요? 말할 때까지 수업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일어나? 왜 일어나는 거야? 뭐 때문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 대수난과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 그럼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은 왜 생기느냐라는 거지. 왜 생겨? 지구는 둥그니까 생기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딱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생기는 거지. 자, 태양빛은 지구에 똑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같은 양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여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저위도와 고위도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지. 저위도에 입산되는 에너지, 그다음 고위도에 입산되는 에너지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했니? 아, 이거 입사 태양 입사량 보면은 저희도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 좁은 면적에 빛을 받게 되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입사가 되는 거야. 이만큼 어때? 태양 들어올 때 이만큼 받게 되는 거고, 고위도는 어때요?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느냐? 이렇게 긴 면적에 입사량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단위 면적당 태양빛이 들어오는 양을 봤을 때는 어디가 더 많아? 어디가 더 많아요? 단위 면적당 태양빛을 본다면 여기는 어때? 입사량이 어떻다? 입사량이 많아 적어? 많죠. 응? 그치? 여기는 입사량이 어때? 적습니다. 근데 앞전에 이제 봤듯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내보내게 되지. 근데 지구에 내보내는 지구에서 에너지는 위도별로 큰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큰 차이가 없겠지. 지구 전체적으로는 일정하게 내보내야 되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상황이 생기게 되느냐, 어떠한 상황이 생기게 되느냐, 그림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경우 여기가 지금 뭐냐면 위도, 얘가 지금 에너지의 양이에요. 복사 에너지 양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 어때? 고위도는 높지만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적어져.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근데 거기에 반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때요? 거의 비슷한 양이 나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문제가 뭐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 에너지가 뭐해? 에너지가 어때요? 남지.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이고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고 이쪽 고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이동이 돼야 돼요. 어디서 어디로? 저기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는 에너지의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이동을 누가 해주는 거야? 에너지 이동을 누가 해주는 거야? 대기와 해수가 이 에너지의 이동을 만들어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기와 해수가 움직일 때, 참고로 하나 얘기하자면 어디가 그러면 가장 이동량이 많냐면 여기 위도 38도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 껴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토록 태풍도 많이 지나가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지구의 이러한 순환 어떻게 일어나느냐? 먼저 대기의 대순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의 대순환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지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본다면 우리의 지구죠, 지구. 반절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럴 때 각각의 영역을 우리가 쪼개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볼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개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몇 도? 여기가 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위도 60도, 여기가 이제 90도 지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쪽은 남이 30도, 남이 60도, 남이 90도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 어디가 에너지를 많이 받아? 저위도가 에너지를 많이 받죠. 그리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적잖아. 그럼 여기는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겠어? 저위도는 상승 기류가 형성될까요? 하강 기류가 형성될까요? 그치,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겠지. 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반해 저위도, 아니 고위도는 어떤 기류?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저위도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남의 에너지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거고, 응? 상승 기류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어때? 남방구도 이렇게 되니까 상승기류 형성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쪽으로, 그리고 하강기류가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바람이 불어. 근데 그러니까 원래라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냐면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무슨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부는 방향을 읽어주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지표면에서 이렇게 불잖아. 그러니까 북풍이 불고 여기도 북풍이 불 거야. 원래라면.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만 만들어져요. 근데 지구는 뭘 해?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식어. 공기가 식어요. 식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강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다가 보니까 공기가 식는 거야. 하강기류가 만들어져요. 여기도 공기가 오다 보니까 어때? 따뜻해져.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지.
알겠습니까? 여기도 가다 보니까 추워져서 하강기. 여기도 오다 보니까 따뜻해져서 상승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그러면 온 공기는 양옆으로 퍼져갈 테니까 양옆으로 퍼져갈 거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쭉 이동해 나갈 때 원래라면 바람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순환 여기 두 개의 순환 여기 두 개의 순환이 만들어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순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순환을 우리는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쪽 여기는 극지방이잖아. 그래서 극순환 여기도 극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직접순환이다. 여기 보면은 왔던 공기가 퍼져나가고 여기도 왔던 공기가 어떻게 되는 퍼져나가는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순환이 하나 더 생기는데 이거를 간접순환이라고 하고 이거는 발견한 과학자 페레 순환이다 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세계의 흐름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졌겠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지표면에 있는 바람을 우리는 읽어줘야 되잖아. 그쵸? 지표면에 있는 바람을 우리가 읽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먼저 여기 저희에서는 바람이 어디로 불어? 저희에서는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응? 위에서 아래로 불어? 아래에서 위로 불어? 위에서. 그쵸? 위에서 아래로 불어오죠. 여기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어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적도 저기야, 중위도 고기야. 그러니까 적도 저압대, 중위도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근데 자 지구가 자전을 함에 따라 어떤 힘,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죠. 전향력에 의해서 이게 턴 꺾입니다. 북반구는 어느 방향으로? 지능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고 남반구는 지능방향의 왼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어떻게 불어요? 지능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겠지. 여기는 지능방향 왼쪽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겠지. 그러면서 이러한 바람의 모습이 만들어지더라. 여기는 이쪽으로 불게 되더라 라는 거. 여기는 지능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꺾이겠지.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여기는 지능방향의 오른쪽 이렇게 꺾이죠. 여기는 지능방향의 왼쪽이니까 어느 쪽으로 꺾이겠어? 이렇게 꺾여서 불 거고 여기는 지능방향의 왼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꺾여서 불겠네. 그쵸?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 여기 어떤 바람 불어요? 영해 30도. 여기를 우리는 무슨 바람을 하냐면 북동 무역풍이라고 해요. 여기에 무역풍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원인은 뭐냐? 유럽 사람들이, 유럽 인간들이 이거 가지고 무역했죠. 해상 무역을 이 바람을 이용해서 지중해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풍이라는 거지. 여기는 바람의 방향을 따서 남동 무역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편서풍. 극지방에는 극동풍을 보여줘.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대순환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기는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돼요? 태풍이나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움직여 다니죠. 태풍에 대해서 하는 거 여러분이 나중에 지구학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대기가 이동을 하면서 밑에 뭘? 물도 같이 흘려주게 되잖아요. 물도 같이 흘려주지. 그래서 그 물을 흘려주면서 또 이제 뭐도 나타난다. 표층해류의 순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층 해류 순환이 또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냐? 어떻게 나타났냐? 자, 이쪽 절반만 또 이제 그려볼게요. 절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밤은 절반만 그냥 그려볼 텐데. 이런 식으로 북반구를 한번 그려봤어요. 얘가 30도, 얘가 60도, 90도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도, 30도, 60도, 90도인데 바람이 어떻게 분다? 바람이 어떻게 분다?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방금 했잖아. 바람이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불죠, 이렇게. 북동풍 불고, 여기는 편서풍 불고, 여기는 극동풍이 불죠. 자, 그러면 이 바람을 타고 누가 움직여? 해수가 움직입니다. 그럼 북동풍 이렇게 보니까 해수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 서에서 동으로 가요? 동에서 서로 가요? 그렇지, 동에서 서로? 요렇게 해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해수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해수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가다 보니까 뭘 만나? 대륙을 만나죠. 대륙을 만나니까 양옆으로 퍼져가는데 여기 밑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퍼집니다. 위로 가게 되지. 위로 갔더니 어때? 바람의 방향 바뀌죠. 편서풍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도 바뀝니다. 요렇게 가지. 그럼 또 누굴 만나? 대륙을 또 만나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더라. 그럼 또 이제 극동풍에 의해서 바람이 여기로 가니까 해수 이리로 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해수의 순환이 되는데 대기의 순환보다는 해수의 순환이 조금 더 복잡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대기보다 해수가 조금 더 흐름이 복잡해져. 이건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대륙이 있기 때문에. 자, 대륙의 영향으로 대륙의 영향에 의해 자, 해류가 복잡해지다. 대기에 비해 해수가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요 내용 하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명칭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명칭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어디만 똑 대올 거냐면 여기 요 부분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요 해수의 흐름만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딱 대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제 뭐가 오게 되냐면 자, 일단 여기 먼저 여기에 해수의 흐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이제 어떤 해류들이 움직이느냐? 먼저 여기 무역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가 있냐면 북동에서 움직이는 자 여기를 북적도 해류라고 해요. 북적도 해류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이건 뭐에 의해?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북적도 해류예요. 이제 대륙을 만납니다. 아시아 대륙에 그냥 타고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는 무슨 해류가 형성이 되느냐? 구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구로시오 해류. 형성했는데 이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잖아요. 위도가 더 높은 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아래쪽이 따뜻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날류야, 날류. 날류. 자, 그 다음에 탄소공대로 들어가면 해수의 방향이 바뀌죠. 바뀌면서 이제 어떤 해류를 만났느냐? 이제 북태평양 해류가 됩니다. 북태평양 해류. 이건 어느 바람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만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오게 되면서 해류가 양쪽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아래쪽으로 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캘리포니아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얘는 뭐냐면 한류야, 한류. 케이팝 아니야, 한류. 차가운 물. 자, 한류. 이렇게 형성이 돼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각각 조금 더 보자면 이러한 무역풍에서 형성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가 있고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가 있어. 각각 어떻게 되느냐? 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는 해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여기서 봤던 북적도 해류. 자, 두 가지 있는데, 북적도 해류. 이거는 북반구. 그리고 여기는 남적도 해류. 남반구. 이렇게 되고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태평양 해류. 이건 북반구의 형성입니다. 여기는 남태평양 해류면 참 좋겠지만 아니에요. 여기는 남극순환입니다. 남반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순환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지. 그 중에 이제 여기 요 순환 있잖아. 요 순환 북적도 해류에서 구로시오 해류로 북태평양 해류를 거쳐서 캘리포니아 해류를 내려오는 요 순환 있죠. 이러한 순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순환은 바로 아열대 순환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포함이 되더라. 여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대 순환과 해수의 순환을 살펴봤고, 근데 이러한 순환이 참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좀 생겨.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엘니뇨라는 현상과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현상이 있게 되죠. 이게 대체 뭐냐라는 거지. 엘니뇨와 라니냐. 이거는 무역풍의 변화에 의해서, 무역풍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무역풍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정상적인 상태를 먼저 보여줄게요. 정상적인 상태. 자,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이 어느 땅이냐면 인도네시아. 인도는 몇 시? 4시. 인도네시아. 여기는 어디냐면 페루예요. 페루. 페루입니다. 여기는 뭐 어디겠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태평양입니다. 자, 태평양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 정상적인 경우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무슨 바람이 불어? 이 위로. 뭐 봅니까? 무슨 바람 불었어? 인도네시아 페루 위로. 무역풍의 변화를 써놨잖아. 어? 무슨 바람? 무역풍이 분다라는 거야. 무역풍이 불어요. 자, 무역풍이 부니까 이를 통해 어떤 해류가 형성이 됩니까? 어떤 해류가 형성이 돼요? 인도네시아 페루. 북적도 해류 형성이 되죠. 해류가 일단 만들어져. 해류가 일단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해수가 이동을 해. 그럼 이쪽 위에 있던 해수는 이제 어디로 가겠어? 여기 있는 해수는 어떻게 가겠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겠지. 응?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 밑에서 순환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쭉 올라오겠지.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해수의 용승이라고 해요. 해수의 용승. 용승이라는 게 뭐냐면 위로 올라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 용승되는 이 해류는 차가운 물이야, 따뜻한 물이야? 따뜻해요. 밑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찬물이요, 찬물. 이거는 저희도 고위도 개념이 아니라 깊은 물을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찬 해수다라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역이 차가워지겠죠. 찬물이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따뜻하겠지. 그쵸? 여기가 차갑고 여기가 따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기류?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될 거야. 그쵸? 여기는 상승 기류. 여기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므로 어떤 일이 생겨? 여기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게 되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게 됩니다. 이쪽은 하강 기류니까 어떻게 되겠어? 맑은 날씨 형성이 되겠지. 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인도네시아는 보통 어떤 상황이 펼치냐면 매년 어땠냐면 무역풍에 의해서 여기 항상 비가 많이 내렸어요. 강수량이 되게 많죠. 항상 강수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쪽은 주식이 뭐야? 쌀이잖아. 벼 농사 짓고 살고 여기 집들이 어때? 물 위에 막 집 짓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거기에 반해 페루는 강수량이 어때요? 적습니다. 왜? 햇볕 쨍쨍 내리는 날이 많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에 비 많이 오는 걸 적응을 했고 여기는 날씨 맑은 걸 적응을 했지. 몇천 년간 그렇게 살아왔어. 솔직히 페루 사는 사람도 몇천 년간 살진 않았지만 아메리카는 간지 얼마 안 됐잖아. 끼켜봤자 몇백 년밖에 안 됐는데 뭐. 적응했을 때부터 항상 이런 날씨가 펼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일이 일어났어. 이상기후.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게 나옵니다. 엘니뇨는 의미를 보자면 스페인어로인데 남자아이.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뜻해요. 참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꽤나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게 요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이런 열대야 있잖아, 열대야. 한겨울에 한파가 오잖아. 여자들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었다면 몇 살을 접근 들고 싶지만 지구를 상대로 몇 살을 접근 들 수 없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지. 먼저 엘니뇨. 자, 엘니뇨는 이제 어떤 거냐? 엘니뇨는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냐면
라니냐 볼게요. 라니냐. 라니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놔 보겠습니다. 자, 또 물이 찰랑찰랑 하겠죠. 찰랑찰랑 할 때 엘니뇨는 어떨 때 생기냐면 무역풍이 약화될 때 생기고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될 때 생깁니다. 무역풍이 강화될 때 생깁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무역풍이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가. 그럼 바닷물도 어떻게 가겠어? 찔끔찔끔 가겠지. 찔끔찔끔 갑니다. 그러면 해수가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해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다가 턴해버려. 턴. 찔끔 턴해버리는 거. 원래라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 해수의 용승이 이렇게 뿅 일어나야 되는데, 해수의 용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해수의 용승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약해짐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래 이쪽이 따뜻한 물이 오고 찬물이 왔어야 해. 근데 이쪽에 찬물이 모여버리고요. 이쪽에 찬물이 모여버리고 이쪽에 따뜻한 물이 모여버립니다. 이쪽이 찬물, 이쪽이 따뜻한 물이 모여버려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상승기를 생기겠지. 여기가 하강기를 생기고 몇 천년간에 여기는 항상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에 대비하고 살았어. 근데 갑자기 비가 안 와버려. 비가 안 와버려. 햇빛쨍쨍. 여기는 어때? 오히려 비가 와버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뭐가 와버리고 여기는 오히려 강수량이 줄어들지.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막 가뭄이 오고. 자, 여기는 강수량이 늘면서 막 홍수 막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엘니뇨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라니냐는 뭐냐면 무역풍이 어떻게 되냐? 강화됩니다. 무역풍이 훨씬 더 세게 불어버려요. 그러면 진짜 바닷물을 막 밀어버리거든. 북쪽도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흘러가고 그러면 굉장히 내려가는 힘이 세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해수의 용승이 강화가 돼. 그럼 이제 원래 저런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 매년 장마 오죠? 장마 와도 여러분 학교 잘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비가 한 30mm에서 50mm 왔다고 쳐봐. 근데 이때는 비가 얼마나 300에서 500mm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여러분 발목 정도 적시고 말았는데 신발 좀 젖고 아 기분 나빠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 해 장마가 오는데 뭐 이런 목까지 막 물이 차버려. 기분이 어떨까? 기분 굉장히 상큼하겠죠. 최근에 눈 되게 많이 왔었잖아. 교통 마비됐었잖아요. 아주 며칠간 차를 봉인시켜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냥 단순히 그동안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이건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가 진짜 차가워져. 여기 진짜 차가워지고 여긴 진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이 강하게 되고 여기 상승이 하강이 매우 강해지고 그런데 진짜 비가 폭풍과 쏟아집니다.
진짜 하늘에 구멍 뚫리고 있어. 막 쏟아지고 여기는 진짜 햇볕이 엄청 강하게 내리쬐고 여긴 진짜 대홍수가 대홍수. 대홍수가 일어나며 여기는 대가뭄이에요. 대가뭄. 그나마 찔끔찔끔 비가 왔는데 애초에 아예 비가 안 와버려요. 여기는 막 하늘 구멍 난 듯이 싹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무역풍이 강화되거나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이 대기에서는 해수의 순환 때문에 생기는데 바람이 강해졌다는 이유는 뭐야? 위도 간의 에너지 분량이 더 커졌다라는 거야. 커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 시사하는 거냐면 시사하는 바가 뭐냐? 기후의 변화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 기후라고 할 수 있다. 이상 기후, 이상.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파가 온 이유는 다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았기 때문에 그 찬 기운이 내려와서 우리가 한파를 겪은 거잖아요. 그치?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추웠어요. 최근에 평창 개막식 할 때 난리 났었죠. 영하 10도 아래 떨어졌고 영하 15도 막 그래가지고 덜덜 떨고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막 영하 15도가 넘는 그 강추에 있다 보니까 영하 5도만 돼도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담배 필 수 있을 정도로 추위에 특화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워낙 극한 상황 겪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추위는 정말 하찮게 느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 그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막화라는 게 사막화.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사막화 현상은 뭐냐면 뭐처럼 진행되어 가는 거야. 사막처럼 바뀌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아무것도 없던 땅이 사막이 되어 가는 거지. 주로 이제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막의 주변. 기존 사막 주변이나 뭐 이제 반건조 지역이라고 하는데 반건조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강수량보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역. 여기를 우리가 반건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별로 안 오고 증발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말라버리는 거지. 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나타난 원인들이 뭐냐. 원인이 뭐냐면 왜 이렇게 됐냐면 과잉 경작. 땅을 다 갈아 엎어가지고 농작물을 키우는 거야. 과잉 경작이나 과잉 방목. 그 다음에 산림 개발. 뭐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사막화 지형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원래 이 지구라는 곳이 사막은 많이 있었어. 우리 사막지대에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 뭐 사하라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뭐 고비 사막 그리고 뭐 중동 지역 다 원래 이게 어디에 속해 있냐면 중위도 고압대. 원래 이쪽 지역은 비가 잘 안 와. 중위도 고압대. 위도 30도 부근이 이쪽이에요. 다. 원래 여기는 사막화가 잘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점점 그 사막이 확장되어가고 있더라고. 이 사막화가 문제가 뭐냐면 사막화가 왜 문제일까? 사막화의 문제는 뭘까요?
가장 이제 우리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황사죠. 황사. 중국발 황사. 사람 미치게 하잖아요. 분갈만. 흙먼지 날아와. 그 다음에 식수나 식량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되지. 다 말라 죽어버리니까. 물도 마르고 그 다음에 농작물 다 말라버려. 이런 상황이 생기다. 사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과잉 방목. 풀어놓은 양, 소, 말 다 잡아 먹어버려! 그러면, 풀 안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되겠지. 그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만 보였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겠어? 저번에 얘기했지만, 가다가, 길 가다가 풀 뽑지 말고, 차라리 나무를 심으라고. 식물학교. 내가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전공이 식물 쪽이잖아. 나무를 많이 심으세요. 그럼 다 해결돼. 지구온난도 해결되고요. 여기도 해결돼. 나무를 많이 심으세요. 식목일이 빨간 날이 아니라서. 원래 옛날에 식목일이 빨간 날이었어요. 나 꼬꼬마한테. 꼬꼬마한테 식목일이 빨간 날이었는데 요즘에서 빨간 날이 아니라 참 안타까워. 원래 그날은 가족 다 함께 손잡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심는 날이었는데 요즘에 식목일 학교를 가니까 틈틈이 주말에 농경도 좀 가시고 여러분 다 이제 집에서 게임하고 놀지 말고 가서 좀 나무 좀 심고 그런 노력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시어요.